레프트는 IBK 기업은행의 어도라 어나이와 GS칼텍스의 이소영, 센터는 현대건설의 양효진, 이다현, 라이트는 KGC 인삼공사 발렌티나 디우프, 세터 GS칼텍스의 이고은, 리베로 GS칼텍스의 김혜빈 선수, 지난 한 주간의 감독 GS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입니다. 아, 드디어 이소영 선수가 돌아왔어요, 김선희요? 네, 맞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돌아오면서 4라운드 4승 1패, 1라운드 향기가 솔솔 났었던 GS칼텍스. 예. 이소영이 돌아오면서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뒤에서 수비라든지 리시브를 안정감 있게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러츠라든지 강소리를 더 살릴 수 있었고, 이제는 아기 용병이 아니라 이제는 주축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면서부터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기업은행전에서 가장 높은 팀 내 가장 높은 공격 성공률까지 이 선수를 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